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2014년 교회 표어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우물우물 하시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하게 하는 띠 사랑. 한번 더 합니다. 온전하게 하는 띠 사랑. 예, 사랑을 주제로 해서 우리가 지난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쭉 들었습니다. 12월 달이 남아있긴 한데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새해가 시작합니다. 이게 교회력입니다. 대강절로 시작해서 성탄주일, 그리고 뒤로 가서 사순절, 부활절, 그리고 오순절, 성령강림주일, 그리고 지금 예배 시간 첫머리마다 부목사님들이 하시는 멘트를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오순절 후 몇 번째 주일,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되어지다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게 이제 교회 1년, 교회력이라고 하는 주기입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태양력은 아직 한 달이 남았지요. 12월 달이 아직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역사 속에 있지만 또 다른 역사 속에서 같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2014년 1월 5일 첫 번째 주일날 설교 본문과 제목 기억하시는 분? 너무 어려운 숙제 드렸나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들고 다니는데도 주의가 안 보시는 거예요. 저는 매해 첫 번째 설교를 그에 표어하고 주제 성구로 그냥 설교를 합니다. 예, 표어가 뭐였지요? 예, 주제 성구가 골로새서 3장 14절. 예, 그게 1월 5일날 설교 본문과 제목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해 첫 주일은 그해 표어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랑을 주제로 해서 그냥 사랑 시리즈 설교를 몇 번이나 들으신 것 같습니까? 50번이요? 1월달에 시작했는데 벌써 50번입니까? 부활주일 빠지고 5월달 가정의 달 빠지고, 예, 그렇게 지나가고요. 또 중간에 저희 행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교회력에 따른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것 빠지고 해서 전부 35번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무모한 도전, 예, 무모한 도전이 바뀌어서 무한 도전이 되었지요. 예, 네, 무모한 도전 같은 설교를 한번 시작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유 설교를 하면서 한 달 동안 끌어본 적은 있고 한 두 달 정도 주제 설교를 해본 적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을 해보겠다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1년을 하려고 시작했던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5월달 사랑 시리즈 조금 마무리하면서 6월 둘째 주 지나가고 상반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작정을 했습니다. 7월 첫 주에 사랑 시리즈 설교를 한번 또 했습니다. 우연히 그 본문을 꼭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상반기에 마무리할 걸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여름 휴가 끝나면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다음 고등부 수련회 격려 방문을 하러 갔는데 어느 권사님이 기왕 시작하신 거 연말까지 한번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매주일 설교 제목을 적으면서 그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모닥불 꺼져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에 기름 끼얹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내 평생에 한번 1년 동안 한번 해보자. 사도 요한은 평생 했다는데 그렇게 작성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상반기보다 사실은 후반기에 주제 잡기가 훨씬 쉬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도해 주신 분이 그만큼 더 많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소주제들이 더 나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후반기에는 추석과 추수감사절 빼놓고는 사랑 시리즈 설교를 좀 수월하게 주제를 뽑고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 시리즈의 마지막, 앞으로도 사랑에 관한 이야기 그런 설교는 또 계속 되어지겠지만 금년 한 해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이 시작하기 때문에, 대강절이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제 간증 같은 설교를 한다면 설교는 우선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뭐 책상에 오래 앉아있다고 해서 책을 많이 들여다본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날 말씀을 주셔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사랑 시리즈 설교, 사랑에 관한 설교, 기도해 주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했습니다. 누군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보고 싶어하는 몸부림을 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을 향해서 또 그렇게 더 살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은 남겨두는 것이고 보여주는 것이고 사명이고 감싸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고 서로 하는 것이고 받아주는 것이고 표현하는 것이고 기도로 드러나는 것이고 라반을 섬기게 하고 인사를 나누는 것이고 눈을 뜨게 하고 성장의 척도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다. 이게 상반기 설교 제목들입니다. 7월 달에는 사랑은 현재형입니다 라고 시작을 해서 지난 주간에 사랑은 옷 입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랑함으로 듣습니다. 이게 35번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35번 설교를 들으시면서 개인적으로 제게 이야기해 주신 분도 있지만 나는 이 주제가 특별히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의 내용들이 있으시면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월 때는 제가 혼신예배가 없습니다. 교회 행사 좀 있기 때문에 한 주 정도 시간을 내서 오후 찬양예배 시간에 그 간증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년에 똑같은 주제를 같이 설교를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런 마음으로 또는 이런 생각으로 이런 삶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그 주제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 삶 속에 참 가까이 와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네, 1년 동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감정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작게 묶어둘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바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바라보심 때문에 나를 찾아오셨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 여기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묶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임, 그분의 역사, 그분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곧 바꾸면 사랑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받는 땅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실천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정적이지 않습니다. 동적인 것입니다. 동사입니다. 움직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듣고 배웠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은 이것이다 라고 다시 해석해 주는 책이 오늘 읽은 신명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보통 우리가 신명기 하면 이건 율법, 구약의 법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에게 율법은 어렵고 고리따분하고 사람을 묶어놓는 것 같은 짐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이다, 율법이다 하면 의무 규정, 그래서 힘든 짐처럼 여기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그 짐짝 같은 짐과 같은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럼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나면, 깨닫고 나면 저절로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신학자들이, 목회자가, 성직자가 이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사람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아는 그 사람, 경험한 그 사람이 다시 세상 속에 나가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말씀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하늘에 속해 있지만 하늘의 창고에 감춰두지 않으시고 비밀스럽게 숨겨두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29장 2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상의 언어, 천상의 법을 지키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말씀입니다. 왜 못 지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서, 금강석같이 단단해서, 말씀이 들리는데도 여기다 새기지를 못해서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그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이 잘 지킵니다. 3층 목양실에 앉아있으면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밖에 이 도로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문을 닫아놔도 다 들립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만 들리는 게 아니고 차에서 내려서 성도들끼리 인사 나누는 그 소리도 제 귀에 들어와요. 재미있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목양실에 앉아있는데 2층에서 프로그램 하는 것은 제게 다 들립니다. 거기서 뭐 연주하는 것, 이야기 나누는 것, 권사님들 거기서 뭐 이야기하시는 것 다 들려요. 근데 목요일날 뭐가 있었냐면 아기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날 아기 학교에서 김명순 목사님이 그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설교 내용이 무엇이었냐 하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가는 천사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곳으로 천사들에게 대접을 했더라. 그래서 이제 천사들에게서 하늘의 비밀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 대목을 끌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적용을 시키시는데 아이들에게 적용이 딱 한 가지면 됩니다. 어른은 두세 개 해도 기억을 하지만 아기 학교에 그날 적용이 뭐였냐 하면 아기 학교 선생님들 계신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선생님들은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맛있는 것은 나누어 먹는 겁니다. 그게 적용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천사에게 그 집에 가장 좋은 것을 접대한 것처럼 맛있는 것은 나누어 먹는 거예요. 얼마나 구체적인 적용이었습니까? 자, 거기까지 적용을 하고 설교하고 뭐 행사 마무리하고 끝났습니다. 식사하러 올라갑니다. 아기 학교 식사할 때는 제가 일부러 좀 늦게 올라가요. 경로대학은 제가 먼저 올라가서 먹고 나오는데 아기 학교는 나중에 올라갑니다. 그럼 아이들이 밥 먹고 있는데 그 책상 사이로 이제 다니면서 무릎 꿇고 다니면서 아이들 만져주고 조금 더 친숙해진 아이들은 뽀뽀도 하고 쭉 인사를 하고 가면 제가 밥 먹을 때쯤 되면 아이들 밥이 다 끝났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식 먹을 때가 되어지면 이제 후식을 먹을 때가 되어지면 아이들이 집으로 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윤호죠? 윤호라고 하는 아이가 갑자기 제 옆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허경희 집사님이 돌보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다가오는데 왼손에는 자기 귤이 하나 있고요. 오른손은 귤 두 쪽을 떼가지고 들고 오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드세요 하고 주고 있어요 저한테. 왜 주었을까요? 맛있는 것은 나누어 먹는 거니까. 맞아요. 어린아이들은 말씀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 실천합니다. 내일 하지 않아요.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나쁜 목사님 아니에요. 그냥 오늘 내게 말씀 전해주신 분이 나누어 먹는 거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내게 맛있는 귤인데 이거 목사님한테 먼저 드리고 우리 선생님 드리고 우리 친구 주고 그 귤 조각을 나누어서 먹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누가 지킨다고요? 어린아이의 심령을 가진 사람.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어른의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어른은 따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나하고 가까운 사이인지 먼 사이인지 그걸 따지고 있습니다. 아이는 따지지 않습니다. 어른이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 맞아요. 그러면 오늘 지금 떼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안에 적용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심령을 가지면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즉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우리 입에 주셨답니다. 입에 있습니다. 저만큼 앞에 있지 않습니다. 내 입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읽을 수 있고 언제든지 강론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선지자와 예언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두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마음판에 새겼더니 그 말씀의 맛이 어떻다고요? 송이꿀보다 달더랍니다. 한국 사람들의 성격을 비하하는 말 가운데 냄비근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붙여놓은 별명이지 한국 사람의 성격은 아닙니다.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냄비근성은 죄인들의 근성입니다. 죄인들의 성격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무엇 때문에 모세와 아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물 때문에. 홍해를 건너와서 3일 만에 물 때문에 원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근데 원망합니다. 뭐 때문에 원망했습니까? 부추 반찬 없어서 원망했습니다. 내게 주셨던 더 큰 은혜를 가슴에 새기지 않고 잊어버리면 내게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험하시도록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지 아니하면 내게 없는 것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비난하기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주셨다고요? 내 입에 주셨습니다. 베푸신 은혜를 가슴에 신비의 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신비에 새겨지지 않으면 여기 앉아있는 동안은 끄덕끄덕하고 맞습니다 라고 하지만 문만 열고 나가면 잊어버립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1층까지 올라가는데 하필이면 오늘 내가 그렇게 보기 싫어하는 사람을 같이 탔어요. 어떻게 하면 말 한마디 안 붙이고 조용히 올라갈 수 있을까 하다가 아까 들었던 말씀 다 없어집니다. 왜요? 아직 마음에 새길 여유가 없었거든요. 귀로는 들었는데 이게 여기까지 아직 안 내려왔거든요. 나가자마자 또 이제 투덜투덜 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사탄이 더 빨리 이래요. 내가 여기다 새기고 있는 그 시간보다 사탄이 그것을 새기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시간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행동으로 나옵니다. 나의 언어습관은 내 삶의 경험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무슨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지난 3, 40년, 70년을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그의 말 습관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천상의 언어를 그분의 선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여기 적어서 주셨는데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소수의 성직자나 혹은 신학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님은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책에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신비에 새기기를 내 언어의 습관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언어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신비에 새겨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 계명들을 40년 전에 출애굽 1세대에게 주셨던 그 계명들을 다시 모압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 2세대에게 재해석해 주십니다. 왜 이 말씀을 다시 주십니까? 성경 통독할 때 힘들잖아요. 출애굽기도 읽어야 되고 레위기도 읽어야 되는데 신명기 또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반복해서 주십니까? 생명과 복을 주기 위해서. 잘 지켜라 잘 지켜라 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생명과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창조주이시면서 심판자이신 그분이 그분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그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면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누가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속에 참된 삶이 그의 재산이 되어서 소유가 되어서 그 사랑의 진실성을 몸으로, 삶으로, 입술로 표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려면 나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켜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사람이 마음이 맞지 않으면 한 팀이 되어서 일할 수 없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은 에녹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해서 의기투합해서 같이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뜻을 나의 고집을 다 꺾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서 같이 가야 동행을 하지요. 근데 말씀은 말씀이 그건 거룩한 것이고 언젠가는 그렇게 살아야죠. 천상의 언어이니까. 근데 나는 아직 못하겠어요.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며 동행하겠습니까? 내 것이 우선이고 내 삶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려면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하는 그 마음을 꺾어버립니다.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귀를 막아버립니다. 하나님과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행사를 치르다 보면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거스르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노회를 하면서 팀장 맡으신 분들이 각 파트에 파트장 맡으신 분들을 세 번을 소집을 했습니다. 세 번 앞에 나서서 잔소리를 해야 될 건 아닌데 잔소리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교회 노회를 다녀보고 세미나를 다녀보고 행사를 다녀보면서 이것만 지키면 교회가 사람들이 손님으로 오신 분들이 참 좋아하겠다. 두 가지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때 파트장 맡으셨던 분들은 다 기억할 겁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두 번째는 뭡니까? 뛰어다니지 마세요. 두 가지입니다. 간단하지요. 간단한데 이유가 있습니다. 소리 지를 때 어떻게 소리를 지르는지 아십니까? 직분 빼고 소리 지릅니다. 이름 부르면서 야야거립니다. 제발 직분 좀 붙여주세요.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친하다고 야야거리지 마시고. 저도 집사님 이름 불렀다가 그냥 혼났습니다. 내가 말해놓고 내가 안 지켜서. 그만큼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하나, 뛰지 마세요. 왜 뛰어다닙니까? 내가 알거든요. 그 짐이 어디 있는지 물건이 어딘지 내가 알아요. 내가 참견하고 싶어요. 내가 감초되고 싶어요. 내가 나서고 싶어요. 뛰어다니면 내가 드러나거든요. 사실은 저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드러나고 싶으니까 뛰어가서 참견하는 거예요. 뛰어가서 나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발 그 두 가지만 하지 마십시오.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런 부탁을 한다는 것이 좀 우습습니다. 행사 진행을 하면서 담임 목사가 앞에 서가지고 다른 부탁도 아니고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뛰지 마세요. 아이들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그걸 한다는 것이 좀 우습기도 했습니다. 근데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노회를 마쳤습니다. 노회를 마친 뒤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서 들려주신데 여기저기서 다 모아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행사를 준비하고 노회를 진행하고 섬기면서 어떤 분의 목소리가 조금만 높아지려고 하면 이야기는 목사님이 소리 지르는 거 싫어하셔. 목소리 좀 낮춰. 소리를 스스로 낮추시더랍니다. 아무개야 부르고 있는데 목사님이 직분 붙이랬잖아. 뒤에다가 직분 좀 붙이고 불러줘.
그날 이후로 이름 부르는 게 조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예, 모 집사님, 모 권사님, 모 장로님하고 잘 부르고 계십니다. 조금만 뛰려고 하면 누군가 그럽니다. 목사님 아래층에 계신데 지붕 울린다. 뒤꿈치 들어. 까치 바르고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고 섬기시더라 합니다. 그 말만 들어도 왜 그렇게 행복한지요. 근데 그때 제 머릿속에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성환아, 사람이 나이가 들면 왜 목소리가 커지는지 아니? 내 귀가 안 들려서 목소리가 커진대요. 내가 안 들리니까 저 사람도 안 들리는 줄 알고 내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나서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은 나이 들으면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불현듯 떠오르면서 그렇게 목소리를 낮추고 뒤꿈치를 들고 조용조용하게 섬기려고 서로 노력하고 서로 권면하며 다니시던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모습이 왜 그렇게 예뻐 보이는지. 내가 목소리를 낮추면 사실은 내 귀에 안 들려요. 내 귀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안 들려요. 내가 목소리를 낮추면 내가 정말 답답해요. 좀 크게 얘기해야지요. 저 뒤에 집사님 이리 좀 오세요. 해야 나도 들리고 저 사람도 시원시원할 텐데 목소리를 낮추려면 내가 힘들어요. 그런데 노회를 섬기면서 목소리 좀 줄이세요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말 지키려고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목소리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쳐서 그 명령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나를 쳐서 순종하는 거예요. 뛰어다니고 싶어요. 빨리 가서 일을 해주고 싶어요. 왜? 교회 봉사 20년 3천만원 해보십시오. 물건이 어디 있는지 작은 그 세트가 어디 숨겨졌는지 다 합니다. 뛰어가서 빨리 찾아주고 싶어요. 일 빨리빨리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뒤꿈치 들고 사분사분 걸어가야 돼요. 젊은 사람이 뒤꿈치 들고 걷는 것은 편안합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 무릎도 안 좋은데 뒤꿈치 들고 걷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울지 무릎 수술 받는 권사님의 신방 갔다가 보았습니다. 두 발 딛고 서 있는 것도 힘든데 뒤꿈치 들고 조용히 걸어가시면서 그곳을 섬기시는 거예요. 왜요? 뛰지 좀 말아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걸 지키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기에 나는 너무 힘들어요. 이게 천천히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안 맞아요. 그런데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그렇게 섬겨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를 쳐서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의 자화상입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서로를 배려하고 얼마나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려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이야기로 함께 마음을 모으려고 하는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노회가 끝난 지 오래되었지만 그런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리고 함께 노회를 섬기셨던 많은 분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직장을 잠깐 쉬고 월차를 내고 가게 문을 닫고 그날 아이들 집에서 밥 뭐 먹을지 모르는데 마른 맛잔 없고 급히 뛰어나서 하루 종일 섬겼던 주차로, 안내로, 주방으로, 간식으로 여러 모양으로 섬겼던 모든 분들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나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려고 수고했던 그 모습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순종하려 했던 그 모습이 우리 대양교회의 자화상이기에 제가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부족한 것 아직 많이 있고 까칠한 것 분명히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다 보듬고 온전하게 하려고 오직 사랑이라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하나 되려 하였던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 다음의 시간들이 정말 기대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우리 서로를 더욱더 묶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